오늘 이제 발표를 맡게 된 고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jQuery 개발자에서 이제 AngularJS 개발자 되기인데, 사실은 뭐 그냥 다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jQuery를 썼던 거를 어떻게 AngularJS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현재 저는 이제 GDG 구글 디벨롭 그룹의 이제 코리아 웹테크 운영자이고요. 현재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컴퓨터 리더 사기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현재가 아니죠. 이제 시작해서 AngularJS 프로그래밍 책을 썼어요. 혹시 저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거는 이제 KT에서 이제 소프트 개발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IoT 플랫폼 개발인데,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자바 쪽 개발하고 서버 엔지니어로서 많이 회사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서버 쪽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jQuery AngularJS인데요. 사실은 이제 jQuery 다들 쓰실 줄 아시죠? 그러니까 jQuery 쓰실 줄 아시는 혹시 AngularJS 써보시면 계세요? AngularJS를 이제 많이 써보셨으면, 사실 오늘 이제 내용은 약간 인트로에 가까워서 좀 가져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ngularJS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나 들어는 봤는데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많은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보면서 더 궁금했던 점은 이제 Q&A 시간 때 따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jQuery 위주의 개발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내용 진행할게요. jQuery든 AngularJS든 전부 다 이제 목적이 있어요. 만들어진. 대체 이 jQuery나 AngularJS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뭔가 jQuery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는 도움 매니플레이션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 계속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 정도만 반복되는데, 그걸 위해서 했고, AngularJS는 처음에는 이제 디자이너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다이나믹하게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자라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jQuery나 AngularJS나 어떻게 이제 저희가 코드를 쓸 수 있는지를 보면, jQuery는 저렇게 간단하게 지금은 매우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 매우 이제 한 5-6년 전에는 파격적이었죠. 도움을 CSS 선택하듯 선택할 수 있다. CSS 선택자로 도움을 선택하고 그거에 안에 있는 도움 매니플레이션을 엄청 편리하게 해준다 라고 해서 jQuery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시키고 스크립트 태그에서 저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짰으면 됐습니다. 그럼 AngularJS는 처음엔 나왔을 때는 이게 최초의 이제 0.0 버전 때에서 이제 구글에서 개발했는데, 구글에 있는 미시코 헤버리라는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엄청나게 복잡한 코드를 좀 더 단순하게 이제 디자이너도 쉽게 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HTML만으로 뭔가 웹페이지를 쉽게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AngularJS 똑같이 AngularJS 라이브러리를 저렇게 스크립트 태그 추가하고, 대신에 아까 1 더하기 1을 3이라는 걸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했잖아요. AngularJS는 저렇게 HTML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현재 jQuery 웹사이트나 AngularJS 웹사이트에 보면요, 각자가 자기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jQuery 웹사이트에 가서 딱 보면은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AngularJS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AngularJS는 스트럭처 프레임워크다 라고 말을 해요. 일단 뭐가 다른지는 아시겠죠? 바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차이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좋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좋아, 그러면 대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랑 소스 코드를 어떻게 다른 거지? 라고 보려면 하나의 간단한 저런 뭐 부서명이나 직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오는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jQuery 같은 경우는 저렇게 먼저 HTML 작성했죠.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div 태그로 뭐 위에 검색, 뭐 그리드 패널이라 해가지고 테이블 조회 결과 그래가지고 뭐 검색 조건들을 이렇게 셀렉트 태그로 넣고 뭐 클릭할 버튼을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저렇게 각각의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와요. 이 코드가 분명 훌륭하진 않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짜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뭔가 순서적으로 DOM을 선택하고 이 DOM에 내려질 채용들을 저렇게 뭔가 함수로 호출하고 또 저거를 클릭하면은 AJAX 밑에 요청을 날려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DOM을 조작하고 대체 이런 식으로 많이 코드 작성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봤던 셀렉트 박스 같은 거는 저렇게 뭐 루프를 돌리면서 뭔가 태그를 업핸드하고 DOM 조작을 하고 테이블도 저렇게 HTML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을 업핸드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짜죠. 그러면 이걸 AngularJS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ngularJS는 똑같이 처음에 HTML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ngularJS는 이제 디자이너도 쉽게 뭔가 HTML을 작성할 때 그 자바스크립트 없이 동적으로 뭔가 DOM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elect 태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jQuery 같은 경우는 DOM manipulation 해가지고 뭔가 옵션들 넣었잖아요. 이거를 왼쪽에 오른쪽 보시면 ng options 하고 저렇게 알 수 없는 글들을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까 뭐 dept list라는 목록에서 각각의 이제 배열 요소들을 d라고 명명하고 d.name이라는 거를 이제 옵션에 라벨로 나타나고 edge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value를 하겠다라고 하는 AngularJS가 만든 하나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ng 옵션을 적고 밑에도 똑같이 셀렉트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 포지션 하는 직급에 대한 걸 적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보면은 저렇게 ng 클릭이라 써있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 find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여기다 검색 조건을 넣겠다. 근데 여기서 s 오브젝트를 보시면요, 위에 select 태그에 ng 모델의 s 오브젝트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 ng 옵션에서 목록을 보잖아. 거기서 선택을 한 값들이 버튼을 클릭할 때 저렇게 전달을 시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보면은 유저 리스트 밑에 tr 태그를 보시면요, 유저 리스트인 유저, 아까 ng 옵션과 좀 비슷하죠. 뭔가 유저 리스트라는 목록이 있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TI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나 뭔가 퍼블리셔에게 이런 앵글러지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그 HTML 속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법들을 적으면은 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데이터를 거의 정리합니다. 보시면 dept 리스트는 저렇게 배열로 정리되어 있고 포지션 리스트도 배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 검색을 하면 AngularJS는 HTTP라는 메소드로 AJAX 요청을 날리고 성공을 하면은 성공 결과를 아까 보셨던 유저 리스트 앞에 여기 보셨으면은 여기 유저 리스트 있죠? 이 밑에 TR에 유저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원래는 주로 저는 맨 마지막에 했는데 이번에는 맨 앞에 얘기해봤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저에서 이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저희가 볼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jQuery는 뭔가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DOM을 선택하고 DOM을 핸들링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AngularJS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아까 전에 뷰를 만들었잖아요. HTML을 만들 때 이렇게 뷰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뷰 코드를 핸들링할 컨트롤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이쪽에 ng 컨트롤러라고.
그래서 그 컨트롤러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컨트롤러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바뀌면 알아서 주가 만들어져요. 이 부분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즉 앵귤러JS와 jQuery의 큰 차이점은 앵귤러JS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쓴 코드들을 앵귤러JS가 써요. 반대로 jQuery는 우리 코드가 jQuery 직접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AngularJS는 이렇게 MVC 구조를 갖는 스트럭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AngularJS와 jQuery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AngularJS는 뭔가 선언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jQuery는 뭔가 명령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mperative, declarative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가령 우리가 저렇게 앞으로는 좀 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쉬워질 건데 이렇게 뭔가 체크박스를 저렇게 클릭을 하면 체크박스 이 안에 밑에 있는 텍스트가 가려지고 뭐 다시 풀리면 다시 보이고 이런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jQuery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도구를 선택해서 그 값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값이 모면은 걔를 뭐 토글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짜죠. 근데 이렇게 더 이상 짜지 말자는 거예요. 앵귤러JS는 이렇게만 짜는 거예요. jQuery의 코드가 전혀 다르죠.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언적으로 HTML 자체의 의미처럼 뭔가 난 이 코드를 선언을 해놓으면 알아서 선언된 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선언된 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HTML 자체가 저희가 select 태그를 쓰면 콤보박스가 보이잖아요. 콤보박스가 무슨 그래픽카드에 무슨 렌더링이 어떻게 일어나서 도미트리가 만들 이런 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select 태그, select 태그 그려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ng-hide라는 걸 써서 뭐 showSpecial이라는 걸 쓰면 이 showSpecial이라는 값이 true면은 얘가 숨겨지고 false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showSpecial이라는 걸 앞에 input 태그에다가 뭔가 ng-모델로라는 속성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체크박스 클릭할 때마다 저 showSpecial이라는 값에 true, false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해요. 그러면은 체크박스 클릭하면 show special의 값이 true가 되니까 ng hide의 값이 true가 돼서 저게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뭔가 HTML 코드만 보고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자바스크립트로 볼 필요 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걸 가능케 하는 게 AngularJS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뭐냐면요. 일단 각 방향을 볼게요. 양방향 말은 이제 방향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예요. 데이터와 이제 어떠한 템플릿 코드를 합쳐져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뷰가 만들어진다. 즉 왼쪽에 보시면 뭐 사용자 목록이 있어요. 근데 사용자 목록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템플릿을 작성을 해요. 보시면 UL 태그를 쓰고 뭐 ng repeat을 해서 사용자 목록의 유저 리스트라는 것을 반복을 돌리면서 안에 있는 input 태그가 만들어지고 거기 input 태그 안에는 input 태그는 그 각각의 배열 요소에 유저라고 명칭을 줘서 걔랑 매핑이 된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작성되면 이 데이터 템플릿이 만들어져서 얘가 합쳐지면서 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잖아요. 근데 브라우저 상에서 렌더링 돼서 나온 데이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자바스크립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뷰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을 단방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AngularJS는 이 거꾸로 가는 것도 해줘요. 즉 뷰에서 그 렌더링이 되고 난 다음에 화면에서 보이는 데이터를 수정을 해요. 가령 저기 인풋 값 같은 걸 바꾸면 밑에 보이는 나이 합계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뷰에 있는 값을 바꾸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메모리상에 있는 값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뷰가 렌더링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데이터가를 바뀔 때마다 예전에 jQuery 같은 걸 보면 제 데이터가 바뀌면 뭘 하겠다고 다 썼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다 바인딩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뷰가 데이터 템플릿이 뷰로 또 뷰가 바뀌면 반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바인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계속 제가 템플릿을 얘기했는데 이제 템플릿이 뭔지를 보면요. 템플릿은 아까 막 더블 브레이스를 해가지고 인중 중괄호가 막 써 있었잖아요. 그러한 표현식과 AngularJS가 제공한 아까 보신 ng-clip, 뭐 ng-repeat, ng-option 이런 지시자가 합쳐지면은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코드 작성하는 게 사실은 템플릿 작성하는 거예요. AngularJS는. 그래서 템플릿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표현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표현식은 저렇게 이중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표현식이에요. 이중 중괄호를 쓰고 거기 안에 뭔가 익스프레션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식이 이렇게 보는 거죠. 1 더하기 산수 표현식 같은 게 있는 거고 3 곱하기 10도 산수 표현식인데 저희가 AngularJS는 좀 특징이 필터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 하는데 저희 리눅스 쓰시면 파이프라인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커렌시라는 필터에다 던지면 커렌시라는 거에 의해서 얘가 3 곱하기 10이 뭐 $30 뭐 30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파이프를 리눅스의 그 파이프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유저점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도 표현식 있잖아요. 가령 콘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생겼죠. 그 콘솔 창을 띄워서 뭔가 저희가 유저 치면은 윈도우 객체 안에 있는 유저 변수에 접근하죠. 유저 프로퍼티에 접근하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AngularJS도 똑같이 속성을 접근하는 표현식이 있어요. 단 차이점이 AngularJS는 스콥이라는 객체에서 찾아요. 윈도우에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항상 자바스크립트 문제가 이제 글로벌 오염이라는 거가 있어서 뭔가 저희가 뭐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바꾸면 그게 뭔가 함수 안에서 선언하지 않으면 무조건 윈도우 객체 안에 글로벌 객체에 선언이 돼요. 그래서 남이 그거를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AngularJS는 그거를 스콥이라는 걸 안을 만들어놓고 스콥이면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콥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저 표현식에 대한 결과값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널 에러를 무시하고 조건문을 올 수가 없는데 조건문을 이제 쓸 수 있는 또 약간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고요. 또 보신 것처럼 필터를 쓰고요. 그래서 밑에는 좀 그 ng-bind라는 거는 이제 기존 AngularJS 쓰셨으면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가령 이렇게 더블 브레이스로 막 첫 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브라우저 약간의 네트워크가 좀 느려서 레이턴시 좀 발생해서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에 로딩되기 전에 저 더블 브레이스가 살짝 보였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껌뻑거릴 때 더블 브레이스 보였다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ng-bind를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CSS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보이다가 이게 얘가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되시는데 컴파일 다 끝나면 보이게 하는 이제 CSS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ng-bind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ng-bind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뭐 저런 것들을 이제 스팬 태그나 DRB 태그를 묶고 거기 안에 ng-bind를 놓고 거기에 저렇게 표현식을 적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뭐 이제 스팬태그 안에는 가령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을 때 보여지는 걸 보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거 앱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 처음에 일 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뭔가 음영 처리가 되고 갑자기 데이터가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로드가 되기 전이나 뭐 컴파일 되기 전에는 뭔가 기본적으로 뭐가 보이다가 이제 익스플레이션이 다 끝나서 계산된 결과, 컴파일된 결과를 보이게끔 할 때 이렇게 ng-bind 같은 걸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ng-dp 이런 거 좀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인 각각의 템플릿에 대한 유형별로 좀 정리가 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령 저렇게 사용자 목록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템플릿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밑에 보시면 ng repeat하고 유저인 유저리스트가 적어요. 그러면은 유저 이게 포인트 루프라 갖다 보시면 돼요. 유저리스트라는 배열을 루프를 돌면서 이 밑에 있는 input 태그가 li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이 안에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쓰면 그 태그가 li 태그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리스트가 지금 보면 개수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각각의 이 태그 안쪽에서는 유저 리스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유저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포루프 같은 것도 돌리면 밑에 이제 우리가 포루프 쓰고 안에 뭐 바 A 이렇게 적잖아요. 그냥 안에서는 A로 접근하죠. 그것처럼 얘는 포인 루프라 생각하고 유저를 이 li 태그 안에서 접근해서 각각의 첫 번째 배열 요소인 뭐 네임, J 값이 오고 그러면은 유저 네임이나 아까 제가 했죠 속성을 접근하는 거. 그러면 유저 첫 번째 행을 유저라는 걸로 레퍼런싱을 했고 거기 안에 있는 네임인 J가 여기에 출력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신기한 게 유저 리스트에라는 배열에 접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에이지와 산술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 일어나서 제가 만약에 값을 이렇게 놓고 값을 만약에 바꿔요. 바뀌면 밑에 나이 합계가 데이터 바인딩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건적인 데이터 표현을 보면요. 가령 그런 게 있어요. 얘를 인풋 박스가 인풋 태그가 지금 보시면 라디오 태그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클릭하면 밑에 div 태그라는 뭐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걔가 빨간색을 라디오 버튼 클릭하면 빨갛게 되고 녹색을 클릭하면 녹색이 되고 이럴 때 이제 ng 스위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시면 앞에 라디오 타입의 ng 모델은 color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 input 태그의 값을 제가 빨간색 라디오 버튼 클릭하면 저 컬러에 레드라는 값이 들어가죠. 만약 그리고 반대로 그린을 클릭하면 녹색을 클릭하면 그린 값이 들어가죠. 그러면 ng 스위치의 컬러를 보면 그게 컬러를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가 보시면 웬 그러니까 레드일 때는 저거가 되는 거고 그린일 때는 저 div 태그가 되는 거고 디폴트일 때는 저 세 번째 태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위칭 문을 쓸 수 있고요. 또 밑에는 약간 동의 쪽으로 보시면 저희 체크박스가 또 돼 있죠. 저희가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 true false가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박스가 틀리면 ng if를 해놓고 저 다음 버튼이 생깁니다. 만약에 폴스이면 안 생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토글링이잖아요. 기본적인 JQuery에.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디자인으로도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프로토타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템플릿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에는 기본 아무 선택이 안 있으니까 검은색이죠. 근데 빨간색을 선택하면 파란색이 바뀌고 녹색이 바뀌고 그리고 약간 동의 누르면 아까 다음 버튼이 보이고 다시 안 보이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폼 유효성 검사일 텐데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보시면 회원가입할 때 인풋값은 필수다. 인풋값 뭐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이거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폼 서밋이 된다. 이런 거 짜잖아요. 이런 거 할 때 jQuery로 뭐 플러그인 이용해서도 많이 하는데 AngularJS를 이용하면은 보시면 AngularJS 아까 제가 지시자라고 했던 게 ng repeat 아까 이따 설명할 텐데 이 폼 태그 자체도 AngularJS가 좀 인핸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폼 태그에다가 저렇게 작성을 앞에 네임을 쓰시고 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ng required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이 input 태그는 필수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ngshow, ngshow가 이제 뭔지는 아시죠? ngshow는 저 값이 true면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적었던 폼 태그에 sample form이 있죠? 위에 폼 태그에 name으로 그리고 그 안에 input 태그에 name이 name인 게 있어요. 걔가 error고 required면은 얘를 보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required 옵션, required인데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제가 무조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값을 입력하면은 제가 자동으로 안 보이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없이 그냥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또 ng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돼요. 또 만약에 밑에 보신 것처럼 저 샘플 폼의 텔레폰의 패턴이 만약에 에러면은 저렇게 뭐 저런 패턴으로 글을 입력하세요라는 걸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철수 값을 지으면 필수 입력하라고 나오고 값을 넣으면 그 밑에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쉽게 디버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식으로 저 값들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 보고 데이터 바인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익 자바스크립트로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사실은 뭐 실제 AJAX 요청을 보내기 전에 폼이 진짜 true인지 false인지 밸리데이션이 다 체크가 됐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처리 템플릿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가령 저희가 jQuery를 이용해서 개발했을 때 대부분 이벤트를 이제 뭐 도움을 선택하고 거기에 뭐 클릭이나 뭐 오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벤트 바인딩을 합니다. AngularJS는 좀 원래 모델 원 예전에 이벤트 모델 원 방식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예전에는 전부 다 글로벌에서 찾았다면 AngularJS는 스콥이라는 것 안에서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핸들링해 주는 걸 보시면 ng 컨트롤러라고 써 있죠. 특정 컨트롤러 함수 안에서만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참고로 ng 컨트롤러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처음에 개발할 때 뭐 왼쪽 메뉴가 있고 가운데 왼쪽에 메뉴가 있고 가운데는 뭐 전체 목록이 보인다. 그러면 두 개를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스코피 처리도 할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ng 클릭이라 해서 하면은 사용자가 저 div 태그를 클릭하면은 핸들점 이벤트 함수를 실행한다는 표현식을 적어요. 그러면 핸들점 이벤트는 제가 모든 건 다 어디서 찾는다 그랬죠? 스콥에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스콥에 핸들점 이벤트라는 함수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게 컨트롤러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저희가 저렇게 보는 것처럼 특정 메시지를 알고리즘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 저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스콥된 메시지는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된 메시지를 또 스콥이라는 메시지 안에 값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P태그에 메시지 있는 하고 이벤트 카운터가 있죠. 그게 다 데이터 바인딩이 일어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네 개 이벤트 명을 적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박스가 클릭됐다 라는 전달되고 클릭 카운터가 계속 증가가 되죠. 그리고 마우스로 다운하면은 똑같이 이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마우스 엔터는 이렇게 저 DR 태그에 마우스 엔터 이벤트 발생했을 때 부분은 저렇게 하고 또 반대로 얘는 특정 인풋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고 키 다운 이벤트가 됐을 때도 특정 뭐 엔터 키를 눌렀을 때 뭘 하겠다 이런 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계속 이제 앵글리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제가 좀 전달을 재미없게 하나씩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다음으로 이제 플러그인과 지시자 찾아볼게요. AngularJS 지금까지 저희가 AngularJS는 뭔가 선언적으로 코드를 작성한다는 걸 알았어요. 템플릿으로 jQuery랑 좀 다르게. 근데 jQuery랑 AngularJS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게 jQuery는 뭔가 확장할 수 있게 플러그인 제공하잖아요. AngularJS는 확장을 할 수 있게 지시자라는 걸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gularJS, jQuery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장을 어떻게 하냐면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해요. 사실은 지시자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ngularJS가 아닌 이제 jQuery에서 저런 어코디언을 쓰려고 해요. 그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코디언이라는 사이트 플러그인을 많이 찾죠. 그리고 그 어코디언을 저렇게 특정 도움을 선택하고 저기다 어코디언을 적용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걸 봤을 때는 아 div id가 어코디언이니까 어코디언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수로 css 개발자가 많이 분합화 됐어요.
어코디언을 뭔가 아직 어코디언 하면 안 되고 DR뷰텍을 하나를 더 넣거나 뭔가 HTML 바꿨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 에러가 딱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면 선택하려고 했을 때 얘가 어디인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꼭. 근데 AngularJS는 그런 부분을 거의 말끔히 해결했어요. 태생적으로 디자이너와 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태그를 아예 어코디언이라고 만들게 해줘요. 그래서 어코디언은 태그라는 걸 만들면 어코디언이 그려져. 그러니까 어코디언 태그를 그냥 써라 이렇게 말한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어코디언 태그는 실질적으로 jQuery는 저 jQuery 플러그인에 연결되면 AngularJS는 저 어코디언을 썼을 때 gcr 함수라는 걸 호출해서 gcr를 만들게 해줘요. 솔직히 이제 jQuery 플러그인은 저 gcr 함수 안에서 써서 만들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차이점은 뭐냐면 저 DOM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OM에 대한 HTML 마크 구조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지시자 중에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템플릿은 지시자와 표현식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HTML 작성할 때 지시자를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AngularJS는 저렇게 여러 개의 지시자들을 미리 만들어 제공합니다. 가령 ng-app이라는 건 얘는 AngularJS app이다 라고 처음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ng-app이라는 게 있고 ng-bind, 아까 제가 설명했죠? 데이터 바인딩 할 때 바인드가 있고 ng-change는 change 이벤트, 클래스는 css 제어, 뭐 ng-click은 클릭 이벤트, 컨텐츠 이런 식으로 ng-click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초기 값이 데이터 바인딩 때 저기 전까지는 저 ng-click을 쓰면은 .ng-click이라는 css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아예 안 보이다가 데이터 바인딩이 다 끝나고 컴파일 끝나면 저 css가 알아서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ng-click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AngularJS 팀에서도 저거는 비추를 해요. 비추라고 웬만한 ng-bind를 써서 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ng 뭐 마우스 등 저는 다양한 ng 모델 같은 빌트인 디렉티브 제공합니다. 그거 외에 저희는 사실 지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저희가 이제 패널이라는 걸 만든다고 칠게요. 보면 저렇게 패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부트스트랩 많이 사용하셨던 부트스트랩 패널 있잖아요. 부트스트랩 패널을 저희가 재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어코디언처럼 패널이라는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 태그를 만들고 저렇게 타이틀은 헬로라 정면 패널에 헤딩의 타이틀 들어가고 만약에 클릭을 했을 때는 뭐 저렇게 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고 안에 패널 바디에 저런 식으로 DRB 태그가 들어가게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또 다른 패널 만들 때도 저렇게 패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패널.html 템플릿을 작성을 해요. 가령 저거 보시면 부트스트랩의 기본적인 패널이죠. 템플릿을 만들고 패널 템플릿을 AngularJS 개발하듯이 저렇게 타이틀을 저렇게 저쪽 타이틀의 값이 오면 저렇게 놓고 이 ng-transcode라는 써가지고 이 패널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 안에 집어넣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데 디렉티브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약간 선언적인 방식이라는 게 옵션 정도 준다고 보시면 여기서 스콥이라는 거를 제가 모든 걸 스콥에 바인딩 된다고요. 이 디렉티브가 쓰는 스콥을 정리해요. 이 스콥은 타이틀과 콘텐츠가 있다 라고 정리하고 뭐 보시면 이 앞에서 보았던 그 템플릿 URL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앞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 보시면 panel.template.html 템플릿 URL을 작성하고 transclude 안에 바디에 있는 그 템플 그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 주겠다. transclude를 true라 주고 링크 함수를 주면은 제가 이 지시자 함수가 처음에 html 태그 딱 읽을 때 패널이라는 거 만나면 얘를 딱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AngularJS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이 링크 함수를 AngularJS에 호출해요. 저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AngularJS 내부에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되는데 여기서 jQuer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패딩 헤딩 있잖아요. 헤딩 앞에 봤던 이 헤딩을 클릭을 하면 밑에 바디를 토글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jQuery로 작성을 합니다. 이 내부분들 그렇게 하면은 보시면 이렇게 헬로를 클릭하면
혈로가 보였다 안 보였다고 이 부분을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패널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놓고 다음번 쓸 때는 저 패널 태그를 갖다 그대로 쓰면은 안에 있는 내용을 바뀌는 부분은 열어주고 안 바뀔 부분은 안쪽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중요한 점이 이 DOM 조작을 꼭 지시자 함수에서 해야 됩니다. 자, jQuery 개발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DOM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이 프레임워크는 AngularJS 위에서 동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ngularJS가 컨트롤에서 DOM 조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AngularJS가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고 디렉티브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AngularJS는 가장 많이 이제 jQuery 개발하시다 AngularJS로 넘어오시면 컨트롤러에서 DOM을 막 선택해가지고 직접 지시 함수 같은 거 안 만들고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러지 마시고 지시 함수를 만들고 웬만하면 템플릿을 이용하시고 컨트롤러에서는 뭔가 계산이라거나 비즈니스 로직이나 스콥에 데이터 값을 넣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ngularJS란 이제 뭔지 어디 감이 오신가요? AngularJS는 저렇게 이렇게 곡괭이 던지면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저 곡괭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렇게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면 AngularJS는 이제 구글이 만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구조적인 프레임워크예요.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AngularJS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하고 MVC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템플릿 지시자를 통한 컴포넌트 재사용 뭐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앞에서 테스팅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E2E 테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가령 뭐 AngularJS로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얘를 클릭을 하면은 스콥의 값이 뭐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 다 테스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거를 앞에 보셨던 것처럼 유닛 테스트부터 엔드투엔드 테스트까지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AngularJS에서 이제 자바 개발자들이 이걸 넘으면 DI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시고 해요. 근데 jQuery 개발하시다가 바로 넘어오시면 이 의존성 주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AngularJS의 그 의존성 주입으로 인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구조적으로 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라우터 처리로 단일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책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는 분 한 분에게는 제가 쓴 책이 한 권이랑 다른 책 한 권이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gularJS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요.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i9이라는 하이버는 아, AngularJS가 버전이 많아요. AngularJS가 1.0 그러니까 AngularJS가 이제 버전잉을 이제 스테이블이랑 예전에 언스테이블이라 불렸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1.3이 나온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안 해요. 근데 1.2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이 피처가 되게 달라요. 1.3은 뭐 메시지 박스 추가도 여러 개 더 추가해야 되는데 1.2는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은 1.0에 다 있는 거예요. 1.0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2가 IA까지 지원하고 1.3이 I9까지 지원하고 AngularJS 2.0는 1대분부터 지원해요. 되게 계단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보시면 이제 AngularJS 1.3에나 이내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CSS를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써야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버전대를 쓰시고 이거 필요 없다. 그냥 기본적인 이 정도 데이터 바인딩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1.0을 써셔도 무관해요. 네. 그러면 jQuery하고 네.
저기 뭐야 앵글러 JS로 쓸 것도 같이 그 푸드스트랩이랑 같이 쓸 수가 있는. 네, 지금 마지막에 그 이제 패널 보셨잖아요. 패널에서 제가 JQuery 썼죠. 그리고 패널에서 부트스트랩으로 했죠. CSS 부트스트랩 썼죠. 그래서 다 가능합니다. 앵글러 JS는 앵글러 2.0은 JQuery를 아예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1.3까지 사실 JQ Lit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JQuery를 아예 안 써도 JQuery의 되게 경량 버전도 제공해요. 근데 JQuery랑 같이 썼을 때는 그 JQ Lite가 JQuery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AngularJS로 또 테스트를 할 때 AngularJS가 이제 단위 테스트가 되게 뛰어난데 모든 기능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동작하는데 JQuery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커버리지 다 100%가 돼야지만 릴리즈를 해요. 두 개 다 클로드에서 쓸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하기를 안 쓰길 바란다라고 해요. 그러면 JQuery를 안 써도 그럼 부트스트랩이 작동하나요? 부트스트랩 작동 안 하죠. 근데 부트스트랩 CSS는 작동하죠. 근데 AngularJS에서 Angular UI 부트스트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들 있잖아요. 전부 다 GC자를 만든 거예요. 아까 봤던.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CSS만 이용을 해서 부트스트랩 모달, 어코디언, 뭐 그 컬랩스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앵귤러 부트스트랩 UI, 부트스트랩 CSS, 앵귤러 JS만 가지고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모달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다 돼요. 그럼 굳이 JQuery를 인클로드 안 해도 된다? 예, 굳이 꼭 하고 싶으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돼요.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JQ Lite에서 간단한 뭔가 find나 이런 돈 매니플레이션까지 다 되거든요. 이제 안 돼요, 잘.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1.0에서 1점 그러니까 1점 제가 저도 해봤는데 1.2에서 1.3으로 딱 라이브를 바꾸면 기존 게 잘 동작한다고 보장을 사실은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구조 그러니까 API나 똑같은데 이제 얼마만큼 썼냐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헤비하게 안 쓰고 정말 간단히 쓰면 100%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시자가 문제거든요. 대체로 디렉티브 안에서 디렉티브를 얼마나 복잡하게 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단순히 디렉티브를 안 만들고 간단하게 뭐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바인딩 조회해가지고 뿌린다 이 정도는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막 이 다운그레이드는 절대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할 때 대체로 거의 다 커버리가 됐는데 되게 복잡하게 쓰면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런타임 중에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는 뭐 간단히 쓰시면 거의 완벽하게 되고요. 네? 아, UI 컴포넌트요? AngularJS는 제가 사실 이제 AngularJS를 발표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UI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시자로 거의 다 설명했는데 아까 UI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AngularJS 지시자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UI 컴포넌트를 AngularJS는 제공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프레임워크만 제공하죠. 그런데 Angular UI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AngularJS는 사실 구글이 메인테인 하는데 구글이 개발자가 아닌 뭐 저희 같은 일반 개발자가 Angular UI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드, 차트, 뭐 엄청 많이 구글 맵 뭐 하고 어떤 분은 다음 맵을 뭐 지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올리신 분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확장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 AngularJS가 그 에코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디렉 지시자가 있고 저는 이제 JQ 그리드를 지시자로 만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거든요. 가령 JQuery 같은 거를 JQ 그리드를 쉽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Q 그리드를 지시자로 만들고 지시자를 쓰는 사람은 얘가 JQ 그리드인지 무슨 그리드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선언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태그의 속성들만 잘 쓰면 그게 그리드로 보여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부적 지시자에선 걔를 JQuery 그리드로 구현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어요.